시편 109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요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짐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 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 계속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어떤 자예요? 이 109편은 다윗이 쓴 건데 언제 이것을 썼는지는 추측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략은 이것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하였을 때 그때 쓴 것이 아니냐,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어서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20절과 21절 사이에 20절에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봉인이다. 그래서 이 20절까지의 말씀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봉이라고 말하고 21절에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이름으로 선대하시고 그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압살롬에게 도망하면서 압살롬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우리 심령이 고통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윗이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두가 경배를 드리도록 주로 섬기도록 하셨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예수님,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모시면서 그분을 찬양하기 때문에 주여 나의 대적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잠잠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시편 28편 1절에도 그가 주께 부르짖으면서 길을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말란 말을 해요. 거기에서 그가 왜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시편 28편 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는 주께서 나에게 외면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나와 교제하지 아니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다시 말하면 사망에 떨어지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잠잠하지 아니하시도록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아니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는 호흡하듯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잠잠하지 말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별구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까닭도 없이 미워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서 다윗을 치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의 입을 열어서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허락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다윗이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시로 올려드리는 것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까닭 없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치고 속이는 혀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워하는 말로 공격을 당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치고 그 혀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당했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서서 자기 아버지에게 송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왕이 바쁘니까 내게 말하라 나에게 이와 같이 하게 했노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송사를 하게 하고 자기에게 묻게 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주님 앞에 부지런히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압살롬의 영에 속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영은 어떤 일을 해요? 다윗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 권세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빼앗게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된 입술이 되어지고 거짓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악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해서 그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로 빼앗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고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게끔 하는 것, 그것이 압살롬의 영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압살롬에게 모여서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사람은 다윗왕이에요. 그가 비록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졌어도 그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인 거지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릴 자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요. 그것을 허락하고 그 안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압살롬에게 속아서 압살롬과 하나가 돼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말하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대적할 만한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거저 내어주셨어요. 거저 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치기 전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 그게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우리에게 어떤 자가 대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그저 기도할 뿐이니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본인이 잘 믿고 있다고 막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가 신령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이유도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깨닫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다윗이 27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주께서 다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 이것을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니이다 한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것, 그것이 보기에는 비천한 것 같이 힘없는 것 같이 능력 없는 것 같이 그냥 당하는 것 같고 죄인처럼 죽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부활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처음에는 메시아인가에서 따라다녔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하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했던 사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런가 하면 아예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판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 것이냐, 이것을 가롯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또는 다윗의 모사인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 임하는 것 같은 말을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가롯 유다에게 임하는 저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포인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4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대적했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대적했고 또 가롯 유다와 같이 육체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였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고 이와 같이 뭔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에 굴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은 복이다라고 말하니까 할렐루야, 구원이다 말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무조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무조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따라오지만 그거는 어느 한쪽에 어떤 한 부분만 붙잡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주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이 그 뜻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뜻을 그들이 알았다면 아무리 다윗이 범죄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을 해도 여러분, 목사를 우리가 죄를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참수하고 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어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요. 다른 죄를 지은 자들에게서 내가 참수할 자격은 나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할 자격도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자들은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두려움 없이 저주를 했더라.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디에게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축복해 주라 그랬는데 다윗은 맘 놓고 저주하더라. 이건 뭐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앞에 그저 순복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의 영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를 단상에서 끌어내려 그리고서 교회를 좌지우지해 이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런데 같이 투합한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뭐라 해서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기도할 뿐인 거예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재판자고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모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쳐요. 나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쳐요. 우리의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알았다고 쳐요. 그래도 절대 생각에도 마음에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다윗종,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오늘 이 시편 109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악을 위해서 선으로 갚아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면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 그 율법으로 뭔가 열심을 내면서 의로워지겠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잘못된 깨달음 또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22절로부터 24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도 그들이 거역하고 대적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바로 그 말씀을 한 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바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든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에 순종하면 사망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이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종이 될 뿐이다. 이래요. 육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줄 때 그거를 붙잡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와 닿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제 죄사함이 받은 게 많기 때문이에요. 내 죄사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석의 믿음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깨달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절대 다른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고 저 사람이 짓는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그 불의한 것보다 나는 더 불의한 자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해. 참소도 안 해. 정죄도 안 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아휴 벌써 이렇게 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평강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예요. 이렇게 의로워진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뭔가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뭔가 좀 주님의 영적으로 뭐 기도도 한다 그런 사람, 또 오랜 시간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뭔가 직분도 가졌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자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찾아 봉독해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말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전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정죄할 자격이 없이 그냥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은혜 안에 있고 한쪽으로는 심판 안에 있는 거.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감사만 하는 거.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아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뭔가 의롭다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항상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율법 아래서 일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느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주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기도를 해도 주께서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청재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니까 맨날 죽이니까 이게 여기에 피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악하다 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손에 피가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범죄로 쫓겨나고 있는 이 상태, 압살롬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시므이같이, 시므이가 뭐였어요?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린 죄를 네가 받는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거든요. 다윗이 비록 범죄를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판 죄를 그가 받게 되죠. 오늘 본문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가 일찍 죽었어요. 자기가 뉘우쳐 회개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목을 메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의 직분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써 비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자 그러면서 거기에 마띠아를 뽑기를 해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체의 생각 때문에 결국 그는 이 저주에 놓이고 그 직분이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한 말씀 중에 딱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오늘 이 시편 109편에 있는 이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걸 이 시편 109편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이 됐어요? 가룟 유다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고 이와 같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내려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자들은 그 부모의 죄가 자녀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시는 은혜 베풀 자가 없고 또 그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그 자녀가 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죠. 부모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자녀도 잘 안 믿게 되어져요. 안 믿는 부모 밑에서 믿는 자녀가 나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그 자자 손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서 믿는 자가 나온 저 같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그저 진짜 값없이 주신 은혜요 주권인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나와 같은 주의 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 그 이름조차도 지워버리라고 말한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기억나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기억이 납니다. 주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더란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다 도말해버리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나갈 때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 내 주의 육체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 일을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끔 막는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싸우는데 대대의 싸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대의. 이 육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다 진멸하여 없어질 때까지, 육이라는 것이 완전히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때까지 주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인자를 베풀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그 미움이 찾아오므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이렇게 다윗을, 육체의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사장에, 오늘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돼 있고, 대적을 받게 돼 있고,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지도 저들은 않지만 우리는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을 때 그가 나아가서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 옥에 가둔 사건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긍휼을 입은 자라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얼만큼 중요하면 주기도문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푼 자 아니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하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거저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입은 자이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죠. 이게 육적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도 똑같아요. 시기 질투가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아닌 거죠. 영적인 것 같으나 그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아도 이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임하는 축복은 기뻐하지만 남에게 임하는 축복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도록 미혹을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주일 설교 때 제가 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로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결국은 그가 진리를 듣는 그 자리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불의를 좋아해서 예수님을 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가 그에게 입은 옷같이 되었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한 다윗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 다윗을 대적한 자가 입는 봉,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입는 봉, 또한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한 자가 입을 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들에게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다윗처럼 내가 주를 찬송하오니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21절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 말에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저 주 앞에 무릎만 꿇고 엎드리기만 한 그 겸손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겸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줘서 주여 나도 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동안 많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5절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2절로부터 6절을 보면 그는 참으로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기에 도무지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도무지 존경받을 만한 대상같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슬픔과 그 즐거와 모든 걸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 때문에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너무나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교만해 있어요.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서 정말 감격이 없이 내가 너무 잘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왜 졌는데? 바로 나 때문에 졌는데, 바로 너 때문에 졌는데, 우리 때문에 졌는데, 우리가 도대체 교만해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저 겸손히 엎드릴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못 박히심,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매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너무너무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또 육의 생각을 따라서 또 넘어집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24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그는 지금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어찌 저렇게 됐느냐, 그 다윗의 영화가 어찌 저렇게 됐느냐, 이 말씀은 또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죠. 교회 안에서 싸움 난 게 뉴스로 완전히 세상에 다 메아리 치고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서로 뜻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처럼 무슨 막대기 들고 싸우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러한 무너진 교회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혀를 차요. 요새는 전도해도 교회 안 간답니다. 오히려 캐톨릭 가지 않으면 절에 간대요. 이게 도대체
믿는 자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자기를 내어놓고 그 안에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때 우리가 할 건 다윗처럼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6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의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셨다는 것.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 앞에 까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호흡만 끊으면 수해칠 가치도 없는 이 인생이 뭘 그렇게 잘해서 뭘 그렇게 잘할 수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본문 27절에 하신 말에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알고 그분의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방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다윗은 그저 무릎으로 나간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억이 나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아가서 외치고 외쳐서 결국은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하늘의 비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 나의 통치권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늘 묻고 그분이 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손이 무엇을 일하는지를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28절 말씀,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는 주님의 복받은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낮은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도 하나님에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지금 이와 같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어도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야. 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바로 나로 다시금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지금은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오직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오직 내가 예수님만을 바란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다면 부르짖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대적들은 욕의 옷을 입는 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한 그 저주와 조롱과, 이게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그들이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자는 평생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은 그 죄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나를 대적한 자들은 그 수치를 옷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다윗의 30절의 고백, 내가 입으로 주께 크게 감사하여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윗이 주를 찬송한다면 모두가 정말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회복이 되었을 때, 아하, 그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더니 결국에는 그가 다시 회복을 하는구나.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다윗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경배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고 한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 피가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늘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혹 내가 내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겪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이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지시면 주님은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건지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오늘 이 시편 109편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구약의 다윗의 입술을 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이 심령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산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산 자가 되어지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이루심인 것을 알고 대적은 반드시 그 수치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을 믿어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고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 보지 마시고 내 부족함 보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결국 그 이름의 영광이 나와 내 가정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이름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만 경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그와 같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여 그 인자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예수님의 산성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악한 저주가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호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입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그 크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